지금 귀를 보여드리고 계시는데 귀의 지압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지압을 하시면 목 아랫부분이 해독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귀를 지압하면 밑이 해독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귀에서 네? 귀는 인체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그중에서 지압하실 부분은 바로 이 귀 구멍 앞에 있는 요 아~ 약간 튀어나온 연골 보이시죠? 네. 이 부분입니다. 오, 그래요? 여성분들 네. 뭐 피어싱하기도 하는 곳이잖아요. 이 부분을 지압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눌러서는 지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귀 잡듯이 그 연골을 잡아서 3분 정도 꼭 눌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를 잡고 계시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네. 바로 빨래집게입니다. 네. 빨래집게를 누가 아버지 뭐 하시나 한번 해주세요. 뭐예요? 뭐 빨래집게요? 네. 빨래집게를 이렇게 살짝 짚고 계십시오. 예. 그렇게 하지 많이 안 아픈가 봐요. 아프진 괜찮으시죠? 않아요. 괜찮으시죠? 예, 예, 뚫는 것보다는 안 아프시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3분 정도 붙여놓으셨다가 떼도 되고요. 이 귀를 자극하면 내장, 모든 내장을 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독하는 데 아주 꼭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귀에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아픈 부분 찾아가면서 지압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내장은 귀로 했는데 머리에 있는 독소는 어떻게 뽑느냐? 바로 정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정수리 부분을 지압을 하는 거예요. 정수리? 네. 여기? 정수리는 이 가운데 선과 양 귀의 뾰족한 부분을 수직으로 연결했을 때 백회. 만나는 백회혈. 맞습니다. 네. 그 백회혈 자리를 힘을 줘서 오, 시원하다. 5초간 5, 4, 5, 6 누르시고 뗐다가 좀 쉬셨다가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렇게 눌러주시면 머리 위에 있는 독소들을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 좀 진짜 들죠? 좋아요. 네. 네. 뭐 세게 누르면 세게 누를수록 더 좋다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예, 은근할 정도로, 시원할 은근하게. 정도로만 눌러주십시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정수리와 귀만 지압해도 내 몸속 독소는 이제 안녕!